안녕하세요. 퇴근 엄마 이유입니다. 북한이 방금 끝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엄청난 무력 쇼를 펼쳤습니다. 무려 1조 6천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을 들였지만 중국 빼고는 외국 사절이 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사절도 불참했습니다. 선보인 무기도 딱히 새로운 게 없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동원된 북한 주민 10만 명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딱 한 사람 김정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 조금 전에 막 끝났습니다. 북한 전문가 네 분 모시고 한 시간 동안 특집으로 북한 열병식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대 특구 대표, 강명도 경민대 교수, 송지영 전 북한 아나운서, 이소연 전 북한군 상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에 계실 때 저 정도 큰 행사 보신 적 있습니까? 있죠. 아, 언제가? 92년도 아주 가장, 제가 있을 때는 가장 큰 규모의. 92년도는 뭐였습니까? 네. 군사 포레이드. 김정일이 최고 사령관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한 군사 포레이드인데, 예. 용쪽 장병군들, 용쪽 조선인민군 장병들이 영광이시라 하고 소리치는 그 연설, 예. 그 자기 음성을 공개했던 게 바로 예. 92년도 예. 4월 25일 군사 포레이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관심을 모았던 게 김정은이 어떤 얘기를 할지, 김정은의 건강 상태, 태도를 한번 봤으면 하는데요. 저희가 직접 오늘 방금 끝난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정스러운 우리 현명의 이름과도 같고 70년의 승리의 역사와도 같은 인민을 하늘처럼 받드는 위대한 조선노동당이 우리 혁명을 이끄는 기관차가 되고 역사의 전철기를 주고 있기에 영원히 주체 혁명 위협의 대로는 승리와 영광의 길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전체 당원 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 나아갑시다. 불패의 당 조선노동당의 둘이 일심단결된 위대한 조선인민 만세! 네, 큰 소리 치면서 인상도 써가면서 굉장히 인민을 위해 헌신하자고 하는데, 예, 3년 전 2012년 태양절이죠, 그 당시가? 네, 맞습니다. 태양절이 무슨 날이죠? 아, 2013년도는 7월 27일 전승절. 아, 2012년도는 태양절 맞아요. 김일성 생일이요. 당시에 이제 백돌씨였지요. 네. 당시에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된 김정은의 데뷔 무대입니다. 그때 당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백돌술 경축하는 성대한 열병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 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지금 보니까 2012년도에는 제 느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같이 도자를 시켜서 뭐 왕하기 싫은데 왕시켜서 하면 앞으로 뭐 귀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많이 변했죠? 예. 이를테면 2012년도 저 4.25 열병식 같은 경우는 노래방에 처음 가본. 노래방에 처음 가본. 처음 가본 학생. 예. 이번에는 노래방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젊은이. 예. 예. 그래서 거의 뭐 한 시간 동안 임재범 노래 열창하고 목 다 쉬어가지고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 예. 예. 그래서 아까 보면, 뭐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라고 하면서 딱 강하게 주민들을 응시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멋쩍어요. 멋쩍어서 이렇게 몸을 빼면서 앞으로 하고 뒤로 바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뭐 하기 싫은 일 하듯이 귀찮은 듯이 부끄러운 예. 거죠. 멋쩍은 거죠. 근데 지금은 딱 정확하게 뭐 인민군 만세 이렇게 아주 목소리도 깊게 깔아가지고 만세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는데 연습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시니까 옛날에 어떠셨습니까? 보시기에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2012년도인가 13년도에 출연해서 이제 김정은이 연설할 때는 파워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룩하게 보이게 해서 이제 딱 탁상을 짚지 않습니다. 그냥 써준 거 가지고 그냥 가볍게 순진한 초등학생이 읽듯이 읽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하는 거는 아주 이제 무게가 있습니다. 절도 있게 탁상을 딱 짚고 이제 무게 있고 절도 있게 딱 보이면서 그리고 목소리가 아주 이제 그 세련된 목소리라고 해야 되나 거세면서도 아주 이제 예. 이제는 자신감을 가진 예. 그런 이제 확실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지. 예. 근데 보니까 건강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짚고 있고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짚고 있고 목소리도 쉬었고 살도 많이 쪘고.
우리가 뭐 전문가가 아닌 의사가 아니어도 보기에 좀 많이 좀 힘들어 보이네요. 예,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은 찾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2012년도에는 이제 우리 성 아나운서처럼 초등학교 학생처럼 아주 억지로 끌려 나와서 대충 선도 예, 예. 앞으로 하고 가면서 그냥 앞으로 하고 빨리 그 마이크 앞에서 떠나가잖아요. 저기 보이는데. 예. 근데 지금은 예. 아주 좀 무게도 잡히고 했지만 건강은 그전보다 살이 더 쪄서 그런지 2012년도 예. 살이 엄청 많이 쪘습니다. 왼쪽은 착한 학생 같고 오른쪽은 범죄자처럼 보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살도 아예 부릅뜨고 아주 막 예. 인상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저건 인상은 왜 그러냐면 지금 열세 할 그 행사를 예. 3시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예.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초조감, 불안감 다 있는데 아마 저 연설할 때도 보니까 뭐 목소리도 있고 무게도 깔려있지만 인사하고 격려받고 사열하는 거 볼 때는 상당히 굳어진 모습이거든요. 예. 메시지가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항상 선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인민을 앞세웠습니다. 김정은 스스로 친절하고 자애로운 어버이의 이미지를 많이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죠. 예. 북한에서 인민이라고 하게 되면 그 김씨 일가가 늘 인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예. 정말 그 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 북한에서는 김씨 일가가 인민의 심부름꾼이다라는 겁니다. 예. 더욱이 당창건 기념일에 나와서 이 인민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우리가 북한의 사례를 들러보면 최근에 북한 주민들에게 본인의 월급에 해당하는 월급을 나눠줬습니다. 그렇죠. 선물 형식으로 나눠주면서 정말 우리 당이 인민을 위해서 늘 그 종사한다라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북한이 그만큼 김정은이가 2012년보다는 그만큼 이제는 자기 체제, 자기 기반을 이제 확실히 닦아갔다라는 거고요. 예. 또 당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인민과 당이 늘 떨어질래 떨어질 수 있는 혈연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저희가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 연설 목소리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러니까 3년 전 김정은은 아버지, 할아버지 흉내를 제대로 못 냈고 이번에는 거의 독재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지도자들 모습, 현재 김정은의 모습 비교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회주의 권력을 새로운 순위로 일으키며 조국의 자유와 평화 통일을 앞당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갑시다. 영적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시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존엄 높은 우리 당, 조선노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 무궁한 영광을 드립니다. 예,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김일성은 그냥 워낙 지도자니까 그냥 대충 읽어도 이렇게 카리스마라 그럴까요? 이 힘이 실리는 것 같고, 김정일은 좀 다부져 보이고, 김정은은 이제 자신감을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저 화면상의 김일성은 예. 70대 후반, 80대 초반의 나이의 김일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렇게 어떤 그 배에서 나오는 힘은 없죠. 예.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카리스마는 넘치고요. 예. 김정일은 당시 1992년도이기 때문에 50대의 젊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아주 힘은 있죠. 그러나 톤이 자기 아버지보다는 조금 톤이 높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오늘 이 김정은을 보니까 아버지의 높은 톤 예. 그리고 할아버지의 허스키함 예. 이것을 같이 구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예. 모르겠습니다. 김정은이 원래 저 목소리가 저 목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의 목소리는 김정일의 목소리와 김일성의 목소리를 섞어놓은 듯한 그런 목소리다. 예. 라고 저 목소리는, 저 목소리는 지금 김일성이 젊었을 때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얼굴을 형상으로 했기 때문에 김일성 목소리, 굵은 목소리거든요. 저희까지 예. 흉내낼 땐 사랑하는 동지들과 벗들. 이게 목소리에 힘을 주다 보면 목이 다 망가지거든요. 예. 오래 저런 거 읽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목에를 좀, 이 목에 무게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힘을 많이 줘가지고 이제 굵은 목소리, 김일성이 굵은 목소리를 흉내내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이제 옥지른 목소리를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예. 아까 그때 김일성 나이는 82세입니다. 94년도 신년사기 때문에 예. 82세고 김정일이가 용광이술 할 때 딱 50돌입니다. 50돌. 50세.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김정은 내용이 보면 내용 속에서 하나 더 짚어볼 부분이 이제 애민, 뭐 이렇게 인민을 강조한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김정은 본인 입으로는 핵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이 옆에 있는 유인산 중국의 사절을 의식한 듯 보이는데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침략과 전쟁으로 제 몸집을 비옥시켜온 횡포한 미제와 직접 맞서 수치스러운 패배만을 안기고 제국주의 강도적인 제재와 봉쇄도 강행 돌파해 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기상과 단합된 힘은 원수들을 극도에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오늘 우리 혁명적 무장력이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 줄 수 있으며 조국의 푸른 하늘과 인민의 안녕을 억척까지 사수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당당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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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지금 핵을 보유했다는 것보다 더 큰 이 말이거든요. 예. 미제의 어떤 형태의 전쟁도 다 상대할 수 있다. 이게 우리는 핵전쟁이면 핵전쟁, 재래식 전쟁이면 재래식 전쟁, 뭐 화학전쟁이면 화학전쟁, 어떤 전쟁도 다, 어떤 형태의 전쟁도 상대하겠다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미국과 상대할 수 있다는 건 아, 미국이 핵보유국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네도 핵보유국이라는 걸 우회적으로 말하는 거라고 보여주거든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옆에 있는 유인산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 이 중국을 의식해서 그렇습니다. 노골적인 핵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선군 영역도 예, 예. 없습니다. 선군이라는 말도 없었고요. 이번 연설에. 예, 예. 지난번에 그 유엔에서 그 대사가 예. 그 또 영국과 미국에서 예. 북한 대사들이 연설을 할 때 보면 재래식 전쟁은 재래식 전쟁대로 핵 전쟁은 핵 전쟁대로 이렇게 여러 전쟁 형태의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재래식 전쟁, 핵 전쟁 이렇게 딱딱 명시해서 우리는 뭐든지 다 상대해 주겠다라고 예.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그것을 뭉뚱그려서 어떤 형태로의 전쟁이든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어떤 그 단어를 좀 뭉갰습니다. 그것은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류인산 상무위원이 왔기 때문에 어제 유인산 상무위원과 밤늦게까지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서 유인산 그 중국 상무위원이 육자회담에도 동참해라. 뭐 우리는 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은 밖으로 나왔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가면은 너희들은 앞으로 곤란하다. 곤란하다. 예. 나는 강력한 압박이 들어갔지 않느냐. 그렇게 예. 봅니다. 어쨌든 김정은 시대에서 실제는 모르지만 김정은 본인은 주민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본인의 어떤 상징처럼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창건일 앞두고도 뭐 아이들 찾아가고 이렇게 막 어버이 행세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당시 조선중앙TV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신께서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을 먼저 돌아보아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오늘 여기로 오는 발걸음이 정말 가벼웠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인민들이 좋아한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이런 모습에 혁명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내용만 들어보면 감동적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막 너무 좋아하고 주민들, 인민들을 위해서 저런 얘기 중앙TV에서 나오면 북한 주민들 반응 어떻습니까? 진짜 저렇게 생각합니까? 주민들은 그동안의 그 세뇌라는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을 철퇴고 봉쇄를 해왔고 그런 교육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거기에 저것이 분명히 아 우리하고는 잘 현실하고 맞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표현은 못합니다. 표현 못하다고. 네.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속마음은 이제 속마음이고 겉으로는 일단은 저게 세뇌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뇌될 수밖에 네, 없다. 네, 그리고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는 백도 혈통을 강조하고 김정일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힘들었기 때문에 김일성의 시절에 잘 살았던 그걸 자꾸 이제 연상시키고 이제 강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다가 김일성 때는 인민을 위해서 항상 복무하고 인민들이 종이돼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김정일 때는 선군 정치라고 해서 군대가 그렇죠. 먼저 있어야 예. 인민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군대들에게 모든 걸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는 3대체 내려오면서 주민들이 당을 믿지 않고 이제는 뭐 수령의 말 같은 건 잘 믿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인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꾸 인민들 속에 있는 걸 보여줘서 예. 일심 단결이라든지 헌연일체라든지 나는 항상 인민을 위해서 이제 멸사 이제 봉사하는 그런 지도자다 그런 친근한 예.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거죠. 예. 그럼 동물원도 예. 가 동물원도 찾아가고 예.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김일성식입니다, 바로. 김일성. 네, 김일성의 뭐 항일교육된 인민을 떠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항일교육되나 우리 당은 인민을 떠나 살 수 이런 말을 계속 해갖고 인민들 속에서라든가 이런 채굴 발간하고 해상실기 그다음에 이제 김일성 조작 노작 이거 이제 공부를 해보면 몽땅 거다 인민을 위해서 한 평생 바친 수령 이걸 계속 강조했는데 김정은이 지금 와가지고. 인민을 강조하는 건 인민들이 그만큼 불만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지금 군대를 뭐라고 하냐면요, 북한은 약탈자라고 합니다. 약탈자. 약탈자. 예. 군대가 한번 지나가 버리면 그 마을은 초토화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고 짐승이고 그냥 몽땅 초토화되기 때문에 군대를 뭐 자기네 정말 인민을 위한 군대로 생각하는 일반 주민들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예. 막 군대만 오면 막 치를 떱니다. 이러다 보는데 자꾸 이제 오늘 이번 연설에도 선군 하나도 안 들어가고 선군혁명, 선군사상 이런 걸 안 들어간다는 그 자체는 인민들이 불만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동안 군대한테 다 막강한 힘을 실어줬잖아요. 김정일 때부터. 예, 예. 군대를 앞세워가지고
예, 북한을 종치를 해라 되는 그런 이제 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군대를 내세워줬는데 이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너무나도 팽배하기 때문에 인민을 다독이지 않으면 예. 그래서 2012년도 연설해 보시죠. 우리 인민, 좋은 인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 다시는 허리띠 졸라매는 일이 없이 사회주의 부귀용화를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4년,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지금 부귀용화는 거사하고 예. 아직 공급도 배급도 못 주는 형편. 그런데 어제 예. 그 김정은이 논문을 하나 발표했어요. 자기가 직접 적었다고 논문을 하나 발표해서 그 노동신문에다 게재를 했는데 그건 이제 노작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제 그 논문을 보면 철저하게 이 인민들이 당에 충성해야 된다. 그 충성심을 강조한 내용으로 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당에 충성해라. 뭐 이런 예.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의 연설문은 그 어제 발표한 노작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예. 우리 인민이 최고다. 예. 우리가 더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봐서 어제 그 논문을 발표할 때 입장과 오늘 하룻밤 사이에 오늘 연설을 할 때 입장이 많이 달라진 것이 아닌가. 하루 사이에 입장이 달라졌는데요. 사실은 5시간 사이에 달라진 게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 10시가 열병식 시작이었는데 네. 비가 와서 혹시 만약에 오후에 비가 그쳐서 열병식을 했는데 비가 계속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봐는 계속 비가 오면 한 3시쯤엔 그래도 시작할 거라고 봐요. 비 맞으면서? 왜냐하면, 네, 예. 왜냐하면 이 장비들이 많이 이 숱한 사람들 동원돼가지고 비 맞으면서 이미 다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준비하고 있고 그 이제 뭐 장갑차라든가 저런 미사일에 대한 비닐 보장, 비닐 방막을 씌워가지고 다 대기하고 있는데 이거 군멸 오늘 못하게 되면 다 돌아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미림병장 다 가서 이 많은 사람들 대기했던 걸 다시 해서 내일 다시 나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예. 왜 그 비를 먹기를 기다렸냐면 비행기 때문인데 예. 비행기는 뚜지 못해도 행사는 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유인산 그 중국 그분이 오늘 가야 되는데 행사구나 가잖아요. 이게 오전 상황입니다. 오전 네. 비가 와가지고 저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걸 다시 뭐 미림병자 다른 다 숙소로 돌려보낸다 또 천막으로 돌려보낸다. 이게 말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아마 비가 안 그쳤으면 비행기 쇼만 그만두고 아마 일반 행사는 이런 장비들은 나가서 나갔을 겁니다. 정확한 말씀이죠. 예, 예. 예. 왜냐하면 70주년 기념 행사기 때문에 70주년 오늘이거든요. 내일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생일 지나서 생일 잔치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비 엄청 맞으면서 하는. 했습니다. 황당한 모습을 볼 수 있었겠네요. 반드시 했을 겁니다. 예. 그 에어쇼만 빼고 반드시 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좀 궁금했던 게 바로 얼마 전에 중국 전승절 열병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가면 시진핑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직접 부대별로 인사를 다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정은은 안 했습니다. 총참모장이 했죠. 총참모장이 그 차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비교 영상을 한번 저희가 한번 직접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시진핑은 동지들 한국말로 하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군인들은 대장님이라고 화답합니다. 당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지들 하오. 동지들 힘들어. 예, 저 차가 홍치라는 예. 중국의 최고 차인데 어떻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김정은처럼 가만히 있는 것보다 좀 인민들로부터 지지를 더 얻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차이냐면 권위적인 거죠. 말하자면 저 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대통령이 예, 예, 군 통수권자고 저 시진핑이도 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통수권자가 내려가서 경례하고 사회를 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예. 주석단에서 봤잖아요. 청장. 그게 뭐 바로 그게 권위적인 거죠. 예. 최고사령관이 내려가서 군서를 돌면서 동지들 수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여기는 그 총참모장이 내려가서 다 하고 총참모장이 최고사령관한테 보고하는 형태를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차이가 바로 권위적인 거죠. 예. 존엄과가 최고존엄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최고존엄이 감히 어디 밑에 내려가서 빙빙 돌고 그 병사들 그 이제 격려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그 신과 같은 존재, 최고 전원과 같은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 김정은 대신 탄 사람 그 차는 벤츠네요. 독일 벤츠를 벤츠 타고. 벤츠 아마 신형 600형 같습니다, 지금. 네, 벤츠 신형 S600. 네, 완전 신형입니다. 차는 네. 북한 차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차는 북한 홍치보다 벤츠가 더 좋죠. 홍치보다 벤츠 좋다. 네. 예, 그런데 혹시 김정은이 저렇게 안 돌아다니는 게 혹시 뭐 총을 맞는다거나 본인의 위협을 두려워해서 안 돌아다니는 건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열병식 참가하게 되면 일단 실탄 같은 것은 전혀 그 공급이 안 되고 있고요. 아, 실탄이 없군요. 네, 안 됩니다. 저 무기 저 그럼 다 폼이네. 실제로 못 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네, 예. 실탄 자체가 이미 장전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예. 김일성 때는 가끔 그 저 돌아온 적이 있는데 열병식에서 돈 것이 아니라 외국 수반들이 왔을 때 그 한영 인파를 지나갈 때 한 번 지나갔지 김정일 때나 김정은 때는 전혀 없던 일입니다. 즉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권한행군 시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을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상태까지 온 겁니다. 이제. 아, 지도자가 주민을 믿을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 그리고 김일성이 최고사령관하고 김정일 최고사령관 할 때도 한 번도 내려가서 사열 받은 적이 없거든요. 네. 예, 지금까지 예. 그 선례를 보면. 그러니까 할아버지 모습을 하고 나온 김정은이가 할아버지, 아버지 따라할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 자, 저게, 예. 실제로 이제 그 직접 김정은이 차를 타고 만약에 직접 사열을 한다면 경호상에 예. 지금 한 경호보다 훨씬 더 몇 배로 강한 경호를 해야 됩니다. 예. 이를테면 저격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스나이퍼들이 저격을 할 때 쓰는 총. 그게 주로 이제 아무리 길어도 한 800m에서 1km, 1km 넘어가면 잘 못 맞추거든요. 예. 그러면은 저기 주석단에서 800m에서 1km 정도 해봐야 지금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건물들만 제외하면 800m에서 1km에 김정은을 사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강 건너 해봐야 강 건너는 뭐 다 1km, 2km 넘죠. 예. 그래서 딱 그 지금 주석단에서 보이는 건물 창문만 통제를 하면은 경호가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렇게 몸을 드러내놓고 한 몇 킬로를 드라이브를 예. 운전을 해 드라이브를 한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1km 반경 내에 있는 모든 창문에 대한 통제를 다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은 사실은 이 경호 인력이 몇 배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김일성 때나 김정일 때나 지금 김정은 때도 보여주듯이 예. 북한에서 이제 최고 사령관 신 같은 존재가 내려와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예전에도 김정일 있을 때도 오진호가 쫙 돌아서 마지막에 김정일이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그게 이제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그게 이제 전통상입니다. 전통 예. 모든 행사가 다 그렇게 그리고 저 김일성 광장 저 아파트들 보이는데 거기도 아파트들 많거든요. 저 일체타 예. 상탑지에 거기는 아파트에 사람 하나도 다 내보냅니다. 일체 아. 이 지금 내각 총사입니다. 김일성 광장에 있는 이 옆에 이 큰 19만 건물들 예. 내각 총사고 이쪽에도 내각 총사들이거든. 예. 내각 뭐 민봉사위원회라든가 뭐 이 보통 교육위원회 이런 내각 부서가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사람 한 명도 안 드는 거죠. 예. 일체 다 내보냅니다. 우리 보위원들이 다 올라가서 지키고 있고요. 김정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보다 더 성대하게 하라. 제가 보니까 별로 성대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 아주 처처했던 때 제보. 여군들 이렇게 다리 하이킥하고 이런 모습은 뭐 중국보다 좀 더 멋있었던 거 아닙니까? 한번 보실까요? 예, 보시면 예, 여군 북한에 계실 때 저렇게 연습 많이 하셨죠? 저렇게 하려고. 예. 보통 저희가 6개월에서 8개월 기간에 그런 8개월, 예. 예, 저런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 여군들 같은 경우는 각 병정별로 다 나오죠. 육해공군 다 나오고 예. 또는 뭐 고사포부터 시작을 해서 뭐 특수병정까지 여군들 대열을 한 개 종대씩 해가지고 다 나오는데 실제 김정은이가 중국 열병식을 보면서 3배 이상으로 준비하라라고 했습니다. 3배 이상 준비하라 중국보다 네, 예. 그랬죠. 그렇게 하고 중국의 여군들 정말 미모의 그 여성들을 뽑아다가 저 열병식을 준비한 걸 보고 북한도 저렇게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저 많은 종대 모든 여성들을 북한에서 선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열병식에 가려고 하면 1m 60 정도 이상은 돼줘야 됩니다. 아, 160 이상?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많은 여성을 북한에서 중국에 따라올 만큼의 미모를 뽑아서 저 종대를 만든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예. 또 실제 저렇게 동원된 북한 여군들은 각 군사대학교 학생들 또는 예, 평양시나 황해남도 그 가까운 지역의 부대에서 몇 명씩 선출을 해다가 예, 군종 병종별로 종대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겁니다. 예. 이사님이 또 열병식 해보셨죠? 네, 예, 저는 97년 4월 25일 했습니다. 예, 열병식 해보신 거 어떻든가요? 저렇게 하루 하고 나면 뭐 힘이 쭉 다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통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훈련을 합니다. 즉 다리에 드는 훈련만 하루 종일 12시간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그 속에 정말 그 좀 더 충성스러운 지휘관을 만났다라고 하게 되면 새벽 5시부터 들어가서 밤 12시까지 하는데 예. 그 다리 하나 들 때마다 저희가 그 내려 꽂히는 소리 그러니까 예. 군화가 땅바닥에 닿았을 때 소리는 즉 북한군의 전투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투력 과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온갖 힘을 다 줘야 되고요. 예. 그 발자국 소리가 즉 뭐냐면 하나의 소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저 짧은 미터 저희 216m라고 하는데 예. 그 216m를 정말 1분, 2분도 안 걸리는 그 거리를 위해서 저희가 6개월 동안을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훈련을 하고요. 예. 예, 처음에는 정말 그 장단지에 막 모래 주머니를 차고 훈련을 하고 아, 다리에 모래 주머니를 타고 다리를 예. 네. 그래서 나중에 풀게 되면 다리가 좀 더 가볍게 잘 올라가기 때문에 아. 네, 모래 주머니 차면 다리가 정말 안 올라갑니다. 모래 주머니 차고 안 올라가는 다리를 그렇게 또 올리려면 대우는 좋습니까? 밥도 잘 나오고요? 실제는 아마 92년도 그 조선인민군 창건 60돌 맞으면서 할 때까지는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후방물자를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예. 97년도부터는 권한행군 들어오면서 예. 각 부대별로 너희가 알아서 후방사업을 담당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황해남도 지역이나 평양의
주둔한 군인들이 동원된 지역에서는 하도 거리가 가까워서 그래도 옥수수밥이라도 정말 하루 세끼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군사대학이나 일반 좀 거리가 먼 이런 부대에서 온 군인들은 소금국에 밀밥을 먹고 했어요. 소금국에 네. 밀밥. 정말 네. 소금 몇 덩어리가 생기면 종이에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걸로 수분 보충, 염보충을 하는 예. 예, 이런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저희 평양시 인민반별로 충성의 이제 마음 받침이라고 해가지고 인민반별로 저 열병식 이제 평양에 와서 훈련하잖아요. 예. 저 한계 종대의 뭐 형들을 다 맡습니다. 맡아서 한계 인민반별로 밥을 해가지고 밖에주에 뭐 이제 냉국이든 국이든 다 풀어가지고 가는데 들수록 국은 안 먹입니다. 행사할 때는 소변보러 다 가야 되기 때문에 뒤에 보면 화장실 차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화장의 예. 변소차라고 해서. 근데 이제 행사 하기 전날부터 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주먹밥 같은 거 줍니다. 그리고 물 같은 건 최대한 마시지 말라고 강조하거든요. 예. 조금 전에서 칼춤 추는 아니 군부대 여군부대 칼춤 부대가 있습니까? 칼춤 추는 부대 조금 전에 본 그 칼춤 추는 부대가 따로 있나요? 아 북한 여군들은 전혀 할 수가 없고요. 아까 좀 전에 여군들이 칼춤 추는데요? 예술 부분에 네, 있는 사람들 군복 입해가지고 저렇게 협주단. 이제 칼춤 추면서 네. 협주단 아 저게 군인이 아니고 네, 조선인민 네. 협주단이라고 이제 네. 거기 무용 배우들 데려다가 아주 키도 크고 다 인물도 이쁜 건 이 칼춤 추는 여성들밖에 인물 이쁜 여들이 별로 없던데 아까 예. 동대로 나가고 사열 하던 여자들은 별로 안 이쁜 겁니다. 아니 근데 칼춤을 왜 춥니까? 칼 뭐 총으로 총검수를 모르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뭐 북한 이게 전통입니까? 좀 화려하게 보이려고 예. 이제 칼이라는 게 바로 그 장군들이 원래 칼을 차잖아요. 예. 근데 그 장군들의 칼 하나씩 주잖아요. 원래 그렇죠, 칼 차고 예. 나가서 예. 여기도 지금 칼 차고 칼 들고 나갔는데 이번에도 앤 행대 앞에 서서 칼 들고 나와 자려 정리하면 칼 딱 들잖아요, 저게. 예.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칼은 그걸 이제 염두에 두기 때문에 제가 봐서 아마 좀 화려하고 중국보다 좀 더 잘하라는 게 저 칼춤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 칼춤이 아리랑 축전할 때도 나왔었습니다. 아, 아리랑 축전할 때도 칼춤이? 아주 유명한 춤이에요. 저게. 예. 예, 그래서 실제 아리랑 축전에서는 저렇게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하이킥을 합니다. 치마 입고 하이킥? 예, 완전히 얼굴 위까지 하이킥을 하는데 예. 오늘은 아마도 거기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예. 저게 지금은. 치마 바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발을 저게 90도가 아니라 이렇게 듭니다, 쟤네는. 네, 하이킥. 하늘을 향해서 듭거든요. 네. 그러면서 몸이 딱 뒤로 젖혀지면서 이제 하늘을 향해서 듭니다. 저 춤이 일반 군인들 못 춥니다. 저 군악단에 있는 애들도 못 추는 춤이고요. 저거는 무용하는 사람들로 해서 군복을 예. 입혀서 내보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보기에는 좋네요. 뭐 좀 약간 이상하기도 하고 무속인 춤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아까 보니까 에어쇼 있지 않습니까? 네. 에어쇼 기술은 중국보다 북한이 좀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예. 중국보다 나왔던 게 바로 에어쇼가 아닌가. 에어쇼. 왜냐하면 예. 중국은 헬리콥터를 가지고 그 70이라는 숫자를 형상화시켰습니다. 중국인데요. 헬기로 네. 뭐 저 정도 하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려 보이지 않습니까? 헬기야 않거든요. 워낙 예. 속도가 느리고 예. 또 제자리에 정지 비행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예. 아주 다양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헬기를 가지고 70이라는 숫자를 형상화하기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 보니까 오늘 북한 예. 지금 저 AN-2기를 가지고 70을 연출을 했거든요. 예. 헬기보다 제자리 비행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예. 근데 AN-2기를 가지고 70이라는 숫자를 연출을 했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 보십시오. 야 크기. 6.25 때 썼던 야 크기를 가지고 지금 노동당 마크를 지금 연출을 했어요. 예, 유인산 놀랐어요. 유인산 상무에 지금 놀래가지고 지금 저게 도대체 뭐냐 하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저것은 정말 중국보다 한수 위에 저기 지금 어디로 날아가냐면 주속단으로 날아오는 겁니다. 저 대동강 미림비행장에서 주속단 앞으로 봐야만이 저 70이라는 글자가 정확히 보이기 때문에 예. 저리다가 그냥 몇 대가 그냥 주속단으로 떨어지면 큰일인데 예. 근데 저거를 또 가서 한 바퀴 더 돌아요. 이제 70을 가가지고 한 번 더 나옵니다, 저 비행기가. 아니, 저렇게 낡은 옛날 비행기를 가지고. 사고 날 수도 있죠. 예, 훈련하다 사고 안 납니까? 예. 저는 북한만이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북한만이 가능하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전투기를 가지고 혹시 사고가 났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인면피해가 생길 건 뻔한 겁니다. 예. 그 인권 침해를 하는 겁니다, 저거는. 목숨 걸고. 92년도에 사고 났습니다, 실제. 네, 아, 사고 났습니까? 헬기가 사고 나가가지고 기관차 체육단 그 운동장에 있는 이거 뭐죠, 그. 라이트를 네. 그 들이받아가지고 죽었잖아요. 근데 네. 끝까지 이걸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거 발동기 죽어도 끝까지 계속 활공해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그 이거 라이트 있지 않습니까? 경기장에 비치는 예. 그 라이트를 들이받아가지고 이제 죽었는데 용 치고 받았죠. 그때 하나 사고가 났죠. 이게 사고가 안 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날씨가 안 좋고 구름이 많이 끼니까 못한 거죠. 저 비행기 시험을 못 하지 않습니까? 야, 목숨 걸고 하네요. 예. 저 고도가 고도가 그 아마 구름이 있는 정도 고도로 지나가게끔 설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높이 보면 안 보이니까 그 고도가 낮든지 높든지 하면은 기존에 자기네들이 했던 그 엔진 출력
깊이 이 고도가 낮고 높음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공격의 예. 밀도, 중력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반드시 연습했던 그 고도에서만이 저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고도를 낮춰서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 저 형상이 안 나오든지 더 위험해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이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열병식이라는 것이 목숨 걸고 사람 뭐 정말 야, 대단한데요. 근데 뭐 저렇게 내부적으로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외국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높은 급은 별로 안 왔기 때문에 예. 만약에 왔으면 유인산 옆에는 누군가 하나 다시 거기 서야 되는데 예. 그게 안 서고 유인산 그 당 정치국 상무위원만 선 거 보니까 달랑 한 명만 그냥 계속 비칩니다. 중앙방송으로. 중앙방송은 예. 한 명만. 예. 저 장면도 참 재밌던데 이렇게 뭐 이 김정은이 원래 유학을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포옹을 굉장히 격하게 과하게 하더라고요? 김일성이가 저렇게 했거든요. 아, 김일성이 네, 옛날에 김일성이 되면 루마니아 대통령이나 또 동구권 나라 사회주의 대통령들은 이렇게 포옹하는 걸 저런 식으로 했거든요. 사실 김정일은 저런 포옹을 잘 안 했습니다. 예, 안 했다. 김정일은 예. 자, 저 보면 예.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주객이 전도됐다. 예. 예. 지금 이제 그 주인이 김정은이고 손님이 류인산 아니겠습니까? 예. 방금도 포옹을 하고 포옹을 막 이렇게 하더니 류인산이 카메라를 향해서 산직자라고 이렇게 카메라를 향해서 손을 하고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류인산이 먼저 앉습니다. 그렇네요. 예. 예. 이것은 손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류인산이 왜냐? 자기가 봐도 너무 미숙하니까. 아, 자기가 리드하는 것이죠. 김정은이 네. 미숙하니까. 첫째는 자기가 리드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봤을 때 사실은 이 결례입니다. 예. 상대국의 국가 원수인데 자기는 아주 강력한 강대국의 서열 5위이지만 국가 원수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의전상 김정은보다 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앉든지 자기가 카메라를 향해라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그 무시하는 마음이 또는 아주 그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지금 이제 저렇게 포옹을 했죠. 그리고는 예. 카메라를 향해서 류인산이 손짓을 합니다. 카메라 보라 이거죠. 예. 오른쪽은 이제 북한 여자 축구 선수가 우승했다고 이제 아, 선글라스를 듣기도 심하게 큰 걸 끼네요. 그런 경우 처음 봤는데. 한때는 또 조그만 거 꼈다가 이제 예. 아마 우리가 비판을 하니까 좀 큰 걸로 바꿨는지도 모르겠는데 얼굴이 예. 동그란 안경 꼈거든. 이게 동그랗고 작은 그 선글라스를 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백두산에 갔을 때. 근데 안경을 바꿨더라고요. 김정은이 저렇게 이제 하는 포옹하고 하는 것들이 무슨 본인이 이제 외국 가서 새로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다 할아버지 김일성 흉내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김일성 흉내로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얼굴도 몸집도 다 김일성 흉내를 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지금 몸이 불어난 거거든요, 사실. 아, 본인 부족. 왜냐하면 애소하면 지도자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데 최고 존엄처럼 하면 아이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외소해 봅시오. 젊어 보이고 외소하게 되면 외소하면 나이도 어른데다가 그러면 우리 나이 취급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뚱뚱하게 만들고 저렇게 자기 본의 아니게 저렇게 만들어주는 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오늘 주석단 자리를 보니까 거의 뭐 류인산과 김정은 두 사람이 네. 거의 주인공인 것처럼. 류인산도 뭐 이렇게 굳어있진 않았습니다. 좀 말도 좀 하고 처음에는 김정은도 긴장을 하다가 좀 지나서는 좀 자신감 찾아가지고 밝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류인산은 뭐 긴장할 이유가 없죠. 자신은 그 지금 북한을 이를테면 통제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을 통제하러 왔다. 긴장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예. 대단 뭐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초에 이렇게 비행기 에어쇼를 한다든지 무기 체계들이 지나가고 할 때는 굉장히 이제 신기하니까 이렇게 보다가 마지막에 이제 북한 군중들이 김정일 사진, 뭐 김일성 사진, 뭐 각종 깃발들 이렇게 들고 나올 때는 이제 지겨워져서 표정이 아주 굳더라고요. 아 지겨워서 아니, 통제하러 왔다는 것보다는 아까 이제 유인산이 김정은에게 이제 선물한 구림을 제가 찬찬히 봤더니 예. 꽃이 있고 위에 보니까 이제 사철 푸른 소나무 바늘잎이 있습니다. 예.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김정은이 화났던 모습을 이제 달래주기 위해서 그 그림을 가지고 이제 선물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철 푸르단 거는 우리 이제 조중친선의 단계 이제 사철 푸르고 예. 화목한 이제 관계를 유지하자 이런 걸 이제 의미를 담아서 그걸 이제 선물로 준 것 같은데 그래서 예. 김정은이 조금 화난 이제 그런 모습이 조금 많이 달래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예. 저희가 한번 봤는데요 2012년하고 다시 한번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이렇게 이게 김정은 주변에 쭉 있었는데 저희가 좀 안 보이는 사람들 좀 자세히 좀 볼까요? 장성택은 처형됐죠. 네. 그리고 김경희도 지금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김영남도 올해 안 보이고 이영호도 처형됐죠. 네. 빠졌고 네. 오금열
죽었습니까? 은퇴했습니까? 죽었다는 부고가 안 나온 것보다 국방위원이 부위원장으로 나왔습니다. 금년도 4월 달에도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죽은 것 같진 않고 나이가 지금 저 오국열이가 84세 정도 됐거든. 예. 그럼 84세 정도 됐으면 아마 이제 나이가 많아서 병을 앓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국열과 김영남은 이제 권좌에서 밀려났다기보다는 나이가 많아서 그렇죠. 건강상의 이유로 안 됐어요. 왜냐하면 금년도 올 달에 가지 않았습니까? 러시아의 이제 북한 대표단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국가 원수급이 갔는데 러시아에서는 원수급은 둘째치고 당장에 비서도 하나 안 보냈습니다. 이 모습이 어찌 보면 김정 1시대 때의 예상 가능한 김경희가 있고 장성택이 있고 오국열이 있고 이런 모습인데 저희가 봤습니다. 올해를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게 여기 있던 김영남 사라졌습니다. 그죠? 예. 사라졌고 지금 이 김기남 자리에 원래 김영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김영남 자리를 김기남이 차지했고 옆에 최룡해가 있었고 여기는 황병선 아예 없었습니다. 오늘. 황병선은 바로 김정일이 옆에 있었습니다. 아, 있었고. 아, 김양근이 예, 예. 없었군요. 예. 김양근이 없어진 이유는 뭡니까? 김양근은 뭐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권력은 건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번에 그 이제 유인산 만날 때 김양근이가 나왔거든요. 예. 네, 나왔기 때문에 아마 무슨 다른 사정으로 해서 뭐 안 오든지 아니면 다른 대표단을 안내하기 위해서 베트남에서도 가고 라오스에도 가지 않았으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좀 안내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네. 어쨌든 김양근은 뭐 실각을 하거나 그건 아닌데 쫓겨난 건 아닌데 없었고 그다음에 김원웅 박영식은 이쪽 편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 다 있었다는 건가요? 김원웅 박영식? 네, 바로 황병서 옆에 박영식이 있었습니다. 아, 황병서 옆에 네. 여기가 박영식. 예, 예. 아, 김원웅은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봐선 김원웅이 지금 얼굴이 안 보였는데 안 보였습니까? 예, 안 예. 보였는데 김원웅이가 아마 이걸 국가안전보위부이기 때문에 예. 총괄하지 않고 있나 말하자면 이걸 다 보면서 이 경호를 맡아봐야 되거든요. 국가안전보위부가 모든 이 행사에 이 호의를 다 보여야 돼요. 호위사령부는 축군 경호, 그러니까 완전 여기 가까운 데서 이제 그 경호를 하는 데고 국가안전보위는 전체 평양시 전체를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총 책임을 맡지 않았나 이번에 이 모든 안전 보위를 총 책임진 게 김원웅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아마 관장하고 있었던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박영식, 황병서 이미 무력부장이죠. 네. 그 다음에 비서 유인산, 김기남, 최룡해 이 자리에 원래 김영남이 있어야 되는데. 나이 때문에 못 왔고 그리고 권력은 여전히 근제한 이 김양근, 김원홍은 권력은 근제하지만 이번에 행사 준비 차원에서 그렇다고. 보이지 행사를 않았다. 네, 예. 보위 사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하고 허위 사령관이 바로 김종일 뒤에 서 있더라고요. 대장단은 자기는 이제 군무소기 때문에 다른 장군들은 이 흉띠를 다 풀었는데 예. 북한말 각기반들하고 흉띠를 메고 대장인데 딱 김정은이 뒤에 서 있는 게 바로 호위사령관이었습니다. 만약에 진짜 류인산이 안 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혼자 덜렁 나와가지고 그냥 행사를 칠 뻔했습니다. 아니면 베트남에서 온 당주한이 비서가 하나 왔습니다. 공산당 비서가. 아, 베트남에서. 그 비서를이라도 예. 옆에 하나 세워놨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러시아는 최근에 북한이 러시아와 좀 친해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지 않습니까? 예. 중국 북중 관계가 조금 틀어지면서 러시아는 왜 안 보냈습니까? 그게 지금 의문스럽습니다. 예. 초청은 반드시 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 형식상 아무리 그 사람이 뭐 핫빠지든 헛빠지든 해도 김영남이는 형식상 국가 원수 아닙니까? 최고민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최고민의 상임위원장 국가 원수가 갔는데 국가 원수는 못 오고 총리는 못 오더라도 그 다 하다 못해 그래도 좀 그 굽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예. 무슨 시장이 하나 왔다고 합니다. 오늘 러시아 지방에 있는 어느 도시 자그마한 도시 시장이 참여했다고 하는 대표단 단장으로 그리고 악단이 왔답니다. 러시아 예, 군악단이 예. 이제 왔다고 하는데 이걸 봐서는 지금 중국 러시아가 좀 열받지 않았나. 왜냐하면 또 꼬무신을 또 꾸꾸르신 듯이 러시아와 가깝게 하다가 지금 중국이 또 로봇을 예. 하니까 바로 또 꼬무신을 꾸꾸르시고 거기 가서 지금 김정은이 표정을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유인산이 왕가 돼가지고 처음부터 포옹을 세 번씩 막 젊은 사람이 그 나이 많은 분을 그냥 꽉 껴안고 세 번이나 하듯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게 보이거든요, 사실은. 예. 막 싱글벙글하고 뭐 유인산하고도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설명을 하고 예. 아주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만큼 사실 김정은이가 바랐던 것은 바로 그거였던 거죠. 시진핑 주석이 자기한테 친서를 보여주고 옛날로 회복시켜주는 걸 그래서 아주 이제 꼴통노릇 좀 하고 너희가 안 해도 난 러시아한테 가 붙겠다 했다가 아마 이번에 그 유인산 정치국 상무위원이 오는 걸 봐가지고 우리가
중국은 아직도 우린 너희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는 예. 우린 중국을 너무 믿어도 안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중국은 북한 안 버린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김정은 동지라고 깍듯이 친서까지 가서 보여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마음이 다 풀려가지고 러시아는 또 이제 제껴버리고 김일성이 원래 그랬던 거거든요. 예. 러시아부터 딱 중국에부터 딱 하다가 70년도 중반에는 주체 사상이라는 걸 만든 겁니다. 72년도에. 저희가 이제 관심 갖고 지켜본 게 사실은 2012년도에 있었던 이 김경희의 자리를 이 역할을 지금 현재는 김여정,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행사장에서 뒤에 좀 보였던 그 사람이 김여정 맞습니까? 제가 봐서는 있던데, 예. 제가 보기에 김여정 갔거든요. 예, 김여정 갔는데 지금 여기다 뭘 달았어요. 지금 귀에다가 예. 이제 아마 무선 마이크 같은 걸 달아가지고 계속 지시하는 걸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시를 한다. 그래서 아니가 이런 걸 모든 걸 뒤에서 지금 지시하고 행사 규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지금 김여정이 같습니다. 지금 손전부. 지금 보니까 확실히 김여정 같아요. 예, 귀에다 뭘 띄웠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여정이 맞다고 봐야죠. 누가 감히 김정은이 연설하는데 최고 전원 북한이 신 같은 존재가 나 연설하는데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 저기 서 있을 사람이 감히 누가 있겠습니까? 예. 아니, 제가 궁금한 게 김여정이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 똑똑합니까? 그렇게 머리가 좋습니까? 저 나이도 어린데 저 13만 동원한 행사를 총 지휘할 만큼 김여정이가 머리가 좋아요? 머리 좋다는 것보다 지금 김정은 주위에서 김정은이하고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다 할아버지 뿔이 아버지 할아버지 뿔이지 자기 나이에는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나마도 마음을 털어놓고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김여정이밖에 없다는 거죠. 김여정이가 어떻습니까? 김씨 일가가 원래 머리가 좀 좋은 모양이죠. 기본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것도 하는 거. 김정일이 말을 빌려서 하면 예. 그 둘째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첫째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김정철이 예. 김정은이는 좀 둔하고 예. 그 저희 아버지가 말인 거야. 김여정 셋째가 좀 똑똑하고 정치에 관심이 없고 노자가 됐고 이게 누구한테 말하냐면 그 러시아 언론에 나온 겁니다. 러시아 정권 대표 하바롭스크 2010년도 11년도 9월인가 10월에 방문했을 때 그 정권 대표가 기차에 마중하러 올라와서 거기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김정일이 볼 때는 김여정이가 똑똑하다고 봐요. 딸인 김여정 저 뒤에 지금 보이는 저 딸이 제일 똑똑하다. 내 자식들 중에 딸 똑똑하다고 김정일이 얘기를 했고 앞에 있는 퉁퉁한 이 친구 약간 좀 둔하다. 예. 둔하다. 예. 예. 그러니까 아마 김정일이가 그랬을 겁니다. 앞으로 너의 김여정이를 정치에 대비시켜 가지고 김여정이하고 항상 같이 하라 뭐 이런지도 모르죠 또. 예. 그러니까 지금 똑똑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카메라 화각이 어디를 비추고 있다는 건 자기는 다 알 거거든요. 예.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살짝 보인다는 것은 예. 실수인 것을 가장해서 자기를 살짝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현지 지도할 때도 살짝 보이고 그렇죠. 그런 것은 조금씩 있죠. 예. 그리고 지금은 뭐 생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은 그 지금 우리가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보는 그 필름들은 대부분 검열 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얼굴에 살짝 나온다는 것은 자기를 존재를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예, 이번에도 지금 예. 생방송인데 뒤에서 지금 오물거리고 있고 뒤에 섰는데 예. 저기 말하신 다른 사람이라면 감히 저게 김정은이 뒤에서 아니 황병섭 이인자가 현지도 나갈 때 조금 몇 발짝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냥 당황해가지고 뛰어 들어가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정도인데 이인자가 그런 정도인데 저기서 김여정이 아니면 저런 김정은이 연설하는데 뒤에 가서 서 있을 자기 실력을 과시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그 예. 신 대표님도 말씀했듯이 봐라 내가 이런 정도다 하는 걸 북한 주민들이 다 볼 겁니다. 생방송인데 예.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거기 지금 바로 이자 김정은이 연설하는데 돼 있던 대장이 바로 호위사령관인데도 제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아, 호위사령관도 뭐 한마디만 처형당하는데 김여정도 그렇죠. 세겠죠. 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저희가 한때 그 정부 콘서트 논란이 있었던 신은미 씨나 또 재미 뭐 정부 논란이 있는 노길남 씨 이런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서 이번에 북한에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 앉아 있는 겁니까? 노길남 신은 미는 사람은? 저희가 92년도 행사 때도 그렇고 이제 주석단 아래로 1단, 2단, 3단까지 있어요. 예. 그러니까 1단은 상 차관, 장 차관들 쫙 있고 2단에는 외국 사람들하고 이제 그 대표단 외국 북한 평양 주재 그 대사관들 많지 않습니까? 예. 거기 초청한 대사라든가 무관들 이제 N1단. 여기는 해외에서 초청한 사람들. N 마지막 아랫단. 예. 여기는 이제 해외에서 초청한 노길남 씨나 뭐 신은미 씨 같은 사람들은 약간 북한에서도 좀 고물급으로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혁명 전사거든요. 노길남 씨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혁명 전사입니다. 그 사람은. 예. 아, 김일성 상을 아무나 받습니까? 저도 김일성 상 못 받았는데. 예. 김일성 이제 앞으로 영원히 못 받죠. 이제 이런 네. 말씀 하셔가지고. 예. 신은미 씨 같은 경우에
북한에 갈 때 돈 내고 갑니까? 신은미 같은 사람? 초청장을 보냈을 때는 돈을 내고 가지 않습니다. 초청장을 보냈을 때는 평양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아, 네. 근데 이걸 이번에는 제가 봐서는 돈을 좀 내지 않았을까. 왜 충성자금이라고 해서 제가 봐서는 냈을 것 같아요. 노길남이나 신은미가 아주 따로 별도로 김정은 원수님께 드린다고 해가지고 제가 봐서는 100% 냈을 겁니다. 충성자금이라. 가는 경비를 자기 돈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돈이 지금 없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조총련 의장 보십시오. 호정만 의장 못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 이거 자금 도대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자금 15억 원이 없어서 못 간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저기... 그래서 부의장이 왔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신은미 씨는 내실 겁니다. 그만큼 북한에 충성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분들. 예. 예. 어찌됐건 신은미 씨는 본인은 뭐 시민 기자라고 하는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뭐 냈을 수도 있겠죠. 충성 자금을. 예. 그건 뭐 알 수는 없고 제가 사실 열병식의 제일 화려한 관전 포인트는 무기입니다. 무기.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관심 포인트가 있었는데 300mm 방사포, 신형 방사포 그게 이번에 보였습니까? 네,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아까 예. 240mm 방사포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형상 이거 맞습니까? 이겁니다. 아, 이게요? 이게 300mm 방사포로 저는 판단을 했고 300mm 방사포 그게 이제 튜브가 8개인 것으로 봐서 예, 이게 어디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까? 최대 사정거리 한 250km 정도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충청도 계룡대까지? 네. 계룡대는 사실 뭐 타격해봐야 별 그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예. 자꾸 뭐 그 많은 분들이 계룡대 타격한다 그러는 계룡대는 타격해봐야 아무 효과 없는 데입니다. 그게 전쟁 지휘부가 아니고 공군 기지들을 대구에 있는 F-15K 그리고 광주 기지 이 두 개를 제외하고는 우리 한국 공군의 모든 공군 기지 또 미군의 오산 기지, 미군의 군산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활주로에 사실 자갈만 한 개 있어도 제트 전투기들이 이륙을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그 300mm 로켓이 활주로에 뭐 두세 발만 떨어져도 지금 8발 아니겠습니까? 8발인데 한 개 중대가 뭐 한 네다섯 대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러면은 한 20발이 날아가가지고 운 좋게 한 두세 발만 활주로에 떨어져서 그게 뭐 구덩이를 좀 만들었다. 전투기 하나도 못 듭니다. 비행기를 아예 못 쓰네요. 그렇죠. 우리가 북한에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전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공군력. 그래서 이 300mm 방사포가 북한에 지금 오늘 공개를 했다는 것은 실전 배치했다. 아, 방금 보였던 300mm 방사포. 개발 중이라는 것이 아니고 예. 이 군사 프레이드에 공개하는 것은 반드시 실전 배치한 것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지금 가지고 있고 이 부대가 우리 군에 있다. 이것이 예. 바로 이제 열병식에 나온 무기들이거든요. 예. 개발 중인 무기 오늘 그 SLBM 북극성 이런 거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 개발 중이니까 안 나온 거예요. 이 300mm 방사포는 이미 실전 배치했다. 그래서 이 300mm 방사포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꾸 핵 그러는데 핵이 없어도 재래식 전쟁으로도 우리는 한국에게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과시하는 무기 체계가 바로 이 300mm 방사포. 우리는 방사포 없습니까? 있죠. 근데 뭐 북한 방사포 왜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는 이제 다련장 로켓이라고 그러는데 예. 우리 다련장 로켓은 천무라고 하는 이름의 다련장 로켓인데 우리는 최대 사정거리 80km입니다. 예. 한국께 훨씬 좋네요. 그러면 이 북한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의 군사 사상이 달라요. 미국은 항상 제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의 사정거리가 길지 않습니다. 왜냐? 전투기 가서 때려버리면 되고 예. 소련은 미국에게 제공권을 뺏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포를 사정거리 길게 해서 멀리서 때려야 돼요. 그래서 소련에서 파생된 그런 공산국가들은 다 포나 미사일들이 사정거리가 길어요. 미국은 전투기 성능이 좋습니다. 그럼 우리도 미국의 전쟁 사상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전투기를 가지고 가서 때리면 된다 해서 포병의 거리는 짧아요. 그래서 예. 우리가 지금 개발한 다련장 로켓은 80km. 예. 그 최신애가 그런데 북한은 250km짜리를 저렇게 개발해서 우리 공군기를 예. 노리는. 저게 지금 처음 나왔습니다. 전번에 2012년도도 안 나왔고 2017 그렇죠. 때도 안 나왔는데 지금 처음 나왔는데 뚜껑을 닫고 있잖아요. 지금 방사포 이제 뚜껑을 닫. 혹시 가짜인지도 모르죠 또. 진짜 아니요. 개발도 못하고. 저게 그 러시아와 하이프만 러시아와 중국의 300mm 방사포가 있습니다. 예. 원형이 있는데. 아, 나갔죠. 이번에 중국은 그 나갔죠. 300mm 방사포도 저렇게 뚜껑이 닫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직 개발도 못하고 우리를 좀 위협하려고 미국도 보라 우리 아니죠. 신형 방사포 나갔다고. 작년에 수십 발을 테스트를 해서 계속 안정적으로 210km 이상을 날아가는 것을 우리 레이더에 다 잡혔기 때문에 저것은 실전 배치된 게 확실하다. 예.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뚜껑이 닫힌 거는 러시아와 중국의 저 300mm 방사포도 자기네들이 독사 개발했다기보다 중국과 러시아 걸 카피를 해서 그렇죠. 뺏겼다. 예. 뺏긴 것이거든요. 제가 왜 원형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사일도 나가는데 92년도 저희 군사 포레이드 할 때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스코드 미사일, 뭐 200km, 500km 나가는 탄도미사일 다 가짜였거든. 그게 망경대 공작기 공대에서 모형 다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딱 같이 만들어가지고 다 올려놓고 나갔던 겁니다. 예.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또 그전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ICBM이라는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2013년하고 2012년도 나갔던 거. 지금은 조금 더 신용이 나갔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 뭐 그 발사 실험은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데 실제 15,000km, 12,000km를 가는지도 두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 하여튼 뭐 북한이 하는 행동은 무엇이든 가능하고 무엇이든 불가능하니까 전 믿을 수는 그래서 없는데. 그래서 비 올 때 타고 비닐 보자기를 씌워놓고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 좀 미사일이 비 맞으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씌워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마분지로 만들어서 비 오면 다 조져서 다 그 노출되니까 그것도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이 등장했다. 이거는 미사일은 좀 더 무섭지 않습니까? 무수단 미사일은 지난 2012년, 13년 열병식 때도 나왔습니다. 예. 저것은 이제 과거 소련이 가지고 있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인데 R-27이라고 하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스커드 미사일이고. 스커드. 이거 노동 미사일입니다. 노동 미사일. 노동 미사일이고. 좀 무섭게 생겼네요. 네, 저게 이제 북한이 그 핵을 탑재를 했다면 제일 먼저 탑재를 했을 미사일이 바로 이 노동 미사일입니다. 사정거리 1,300km. 탄두 중량이 1.3톤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저기에 핵을 탑재했을 것이다. 노동미사일. 지금 이게 이제 무수단 미사일. 이게 무수단. 예. 이게 이제 소련이 쓰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소련이 예전에 90년대 망하고 러시아로 해체됐지 않습니까? 예. 그때 러시아 기술자들 저 설계도를 많이 이렇게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아마 중국 북한으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됐죠. 앞부분에 붉게 칠한 부분 거기에 탄두. 아, 거기에 우리 핵이 들어가면 핵미사일이 되는군요. 그렇죠. 저 빨간 부분. 저 무수단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650kg거든요. 그래서 소련은 저기에다가 뭐 소련은 워낙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핵미사일로 썼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은 650kg 정도까지는 탄두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예.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죠. 그래서 예. 이제 저것보다 두 배로 탄두가 큰 게 아까 노동미사일이기 때문에 노동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분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게 이제 KN-08의 계량형이에요. 차량하고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렇죠. 차량과 1단 로켓, 저 뒤에 있는 1단 로켓은 지난 2012년에 나왔던 그 KN-08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앞에 탄두가 달라요. 탄두가 지난 2차 그 같이 좀 비교를 해준 거 아시겠는데 뭉뚱하게 네. 생겼대. 탄두가 뭉뚱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예. 또 커진 것 같은. 12년도에는 아까 그 무수단 미사일처럼 그 적국지형으로 생겼었어요. 그런데 예. 이것은 지금 뭉뚱하게 생겼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탄두 중량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럼 더 위협적인 미사일. 용적이 이렇게 유선형으로 생긴 것보다 훨씬 더 용적이 커졌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무수단 미사일 탄두 중량이 한 650kg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뭉뚱하게 생기게 만들므로 해서 탄두 중량을 한 1톤 정도로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이제 그 우주로 나갔다가 지상으로 내려꽂힐 때는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을 합니다. 예. 그러면 많은 마찰력을 갖다가 극복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은 이 소재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고 두꺼워야 됩니다. 두꺼워진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탄두 부분을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어떤 그 뭉뚱하게 만든 것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면 결국은 북한이 이 그 KN-08은 버리고 그 KN-08을 새롭게 개량을 해서 그야말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우리는 이제 만들었다. 저 미사일 하는 거죠. 저 미사일이 북한 주장대로라면 미국 본토 동부까지 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KN-08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 국방정보 당국에서 저 바퀴의 수와 바퀴의 크기 이런 것도 다 분석해서 아, 이 정도 되면 이게 한 12,000km 정도 날아가겠다. 12,000km 분석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뭐 지금 이 스튜디오에 앉아서 그렇게 정확하게는 분석을 할 수 없지만 저 상황을 보고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탄두가 예. 더 커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12,000km 못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더 무거워졌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0,000km 정도. 사정거리는 좀 줄어들죠. 미국 서부 정도는? 미국 서부는 다 가죠. 미국 서부 8,000km 날아가니까. 그렇군요. 10,000km 정도. 그리고 탄두는 더 커져서 한 1톤 정도 해서 핵탄두를 탑재를 했다라고 봐달라는 거죠. 우리가 핵미사일 개발해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이제는 가졌다. 가졌다라고 봐달라는 시위다. 이렇게 군사 포레이도 하는데 저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저것만 달랑 나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 뭐 몇 가지 이제 같이 나갔는데 김정은의 목적은 바로 우리 신 대표님도 말씀했지만 저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제 핵보유국이다. 이런 너희 나라까지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상대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면에는 예. 바로 이걸 보여줌으로써 미국한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우린 핵탄도 장착한 지금 미사일이 있다는 거죠. 지금 지나간 미사일이 SA-5라고 하는데 사정거리 예. 250km짜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예. 북한의 원산하고 황해도에 두 개가 각각 한 개씩 두 개가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 공군이 전쟁을 하면 제일 먼저 폭격을 해서 깨트려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미사일이 우리나라 전투기를 추락시키나요? 충청남도까지 다 사정거리 들어오고 와. 충청남도까지 다 탐지를 하는 레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연합군이 제일 먼저 타격하는 게 저 SA-5고 뒤에 가는 저 평판형 판때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저게 바로 S-300이라고 하는 지금 새롭게 이제 이름을 붙인 KN-06입니다. 예. 06이라고 하는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레이더고 그 뒤에 따라가고 있는 튜브가 바로 미사일이 들어가 있는 미사일 튜브입니다. 그 안에 이제 미사일이 들어가 있는데 최대 사정거리가 한 125km 정도 되는데 이것은 아까 이제 SA-5는 S-200, 소련제 S-200이라는 미사일을 북한이 가져와서 지대공 미사일로 만들었고 예. 이것은 소련제 S-300이라고 하는 미사일을 북한이 가져온 거예요. 당연히 예. S-200보다 S-300이 더 진보했겠죠. 예. 우리 군이 지금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2 미사일 예. 그것과 성능이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한미연합 공군이 북한의 어떤 그 킬체인 킬체인 그러니까 지금 또 작게 5015 보면 선제 타격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선제 타격하려면 북한으로 들어가서 폭격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려면 저 SA-5 그리고 S-300 이런 것들이 우리 전투기를 공격하겠죠. 예. 따라서 스텔스성이 있는 전투기가 중요하고 우리 공군이 북한 핵기지를 타격하려면 반드시 저 SA-5와 KN-06, 예, 예. S-300을 먼저 폭격해야 됩니다. 예. 어떻습니까? 북한에 계실 때 또는 뭐 이렇게 주민들한테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 우리 핵 보유국이고 핵 미사일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국에 대한 충성심을 느끼나요? 아니면 저게 진짜일까 의심을 하나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힘이 좀 실리는 건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80년대 중후반부터 저 스코드 미사일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북한이 그 이런 무기에다 집중적인 힘을 쏟기 시작했고 방사포 같은 경우는 90년대 중반, 예. 96년, 97년도부터 북한이 방사포 부대를 새로 조직을 해가면서 그때부터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방사포를 들여다가 지금 예. 절대적 개량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는 수령에 대한 충성심 교육과 함께 우리가 이런 그 무기 정말 그 세계가 놀랄만한 이런 핵과 미사일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늘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예. 주민들한테 그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체제 결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자, 오늘 공개한 무기를 세 가지로 압축해서 예.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째, 300mm 방사포를 공개해서 한국을 재래식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능력을 보여주고요. 예. 아까 제가 말한 S-300, KN-06이라고 예. 하죠. 저 S-300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우리를 뭐 킬체인이다, 선제 타격이다, 또 뭐 미국의 그 어떤 스텔스기다, 뭐 이런 것이 와서 우리를 폭격한다라고 하는데 오면은 다 격추시켜버린다. 다 격추시켜.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 S-300 저건 사실은 중국군이 가지고 있는 최신의 미사일입니다. 아. 중국군도 최신이라고 하고 가지고 있는 저런 그 무기체계거든요. 중국군이 가지고 있는 최신의와 우리 똑같은 걸 가지고 있다. 라는 걸 보여준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국 너희들을 우리는 여기 앉아서 직접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예. 이 세 가지를 오늘 공개를 한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좀 기대가 있었던, 관심을 갖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훨씬 더 위협적인데 그것은 공개를 안 했습니다. 안 한 겁니까? 못한 거죠. 왜냐하면 예. 이 열병식이란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전 배치돼 있는 무기를 공개를 해야지 개발 중인 무기를 공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극성이 올 5월 달에 처음으로 사출 실험을 이렇게 하는 것이 언론에 자기네들이 일부러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오늘 뭐 트레일러에 이렇게 끌고 나와서 공개를 한다 그러면은 북극성 때문에라도 300mm 방사포와 S-300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KN-08 개량 이런 것들의 진정성이 훼손되죠. 아... 북극성 개발하고 겨우 올 5월 달에 이 사출 실험한 걸 가지고 지금 실전 배치된 양 들고 나온 것은 이건 외계인이 와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면 KN-08 저것도 가짜다. 아...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중인 무기는 안 가져오고 북극성을 오늘 안 가져왔다는 것은 그들이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분석해달라는 거죠. KN-08은 실전 배치한 거다. 그렇네요. 네. 저희가 본 것 중에 뭐 과거에도 한번 나왔는데 핵배낭. 아니 핵배낭 혹시 군복무 하실 때 핵배낭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네, 또 더욱이 뭐 그 전에 열병식
뭐 김정일 시대 열병식에도 핵번행 부대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김정은 예. 시대 들어와서 지금 두 번째 핵번행 부대가 지금 나오는 건데요. 예. 실제 이런 핵번행 부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과거 때 과거에 이제 열병식 때 처음 등장할 때 핵번행 부대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번에는 그 핵번행을 앞에다 지고 예. 지금 행진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즉 뭐냐면 자기들이 핵을 이제는 저 정도로 정말 경량화 소형화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사실 좀 불가능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핵 핵배낭 부대가 아니라 북한이 자랑하는 특수부대 20만에 달하는 특수부대에게 정말 그 핵과 같은 이런 존재를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을 그냥 과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런 배낭에다가 이제 핵배낭이라고 하는 저런 배낭에다가 유사시에는 핵물질 맞으면 우라늄 농축하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예. 놓고 그냥 자폭에서 떨어지면 그게 엄청나거든요. 주변 방사능이니까. 방사능만 나와도 그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비다 폭탄이 아니더라도 저런 수리탄 같은 핵 뭐 핵폭탄 만들겠습니까? 소용 못 만드는데 핵물질이라도 가지고 와서 그냥 자폭하게 되면 상당한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이미 목숨을 다 내놓은 사람들이네. 자폭. 자폭 부대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아 저거 지고 들어가면 자기가 우선 핵의 방사능에 노출돼 가지고 자기가 먼저 죽는데요. 예. 실제로 그 정도로 위협적입니까? 저런 사람 핵배낭 하나 들고 들어오면? 위협적이죠. 예. 이를테면 우리 동네 병원에 예. 엑스레이 사진 찍지 않습니까? 예. 그게 보면 방사선과라고 적어놨습니다. 예, 예. 종합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는 곳을 거기는 방사능 사진 찍고 난 방사능 물질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것을 따로 이렇게 다 관리를 하는데 예. 그러한 방사능 물질이 만약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이렇게 어떤 그 민간으로 유출이 된다. 예. 엄청난 재앙이 따릅니다. 만약에 이 스튜디오에 방사능 물질 즉 그 엑스레이 찍다 남은 그 폐기물이 하나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1년 내에 원자병 걸려서 다 죽을 겁니다. 아, 그 정도로 강력하게 만약에 그런 것들을 저렇게 배낭 속에 넣고 한 1kg 정도라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는 죽을 각오하고 뿌려버리면은 예. 뭐 엄청난 재앙이 따르는 예. 그게 바로 핵테러입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오늘 본 것 중에 6.25 때 무기 네. 뭐 진짜 골동품들이 막 등장했잖아요. T-34 전차. 예. 그런 골동품 무기는 왜 보여주는 겁니까? 아, 오늘 이게 이제 노동당 창건 70주년이기 때문에 예. 70년 동안 조선인민군은 조선의 군대가 아니고 조선노동당의 군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70년 동안 이 조선노동당의 인민군이 발전해놓은 발전사를 예, 보여주는 저 골동품 무기를 예, 보여주는 아, 이거는 천마호 전차입니다. 아, 이건 골동품이 아닙니다. 골동품 지금, 아닌가요? 지금 북한의 전차군단에서 직접 쓰고 있는 거고 예. 저거보다 앞에 T-34, 우리 예. 6.25 때 우리 서울을 짓밟았던 예. 그 T-34가 직접 나왔어요. 예. 정말 야 어떻게 저게 아직도 움직이? 이거는 폭풍호 전차입니다. 예. 이건 지금 바로 쓰고 있는 거고 T-34 전차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게 그게 이제 뭐냐면 6.25 전쟁에 참여했던 부대들이 나가면서 아까는 6.25 전쟁 때 참전한 병사들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6.25 전쟁 때 참가했던 그 탱크가 나간다는 걸 그런 의미지. 저걸로 예. 지금 전쟁하겠다는 건 아니죠. 저희가 오늘 보면서 좀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어린 아이들도 동원돼서 열병식에 참석을 하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북한 내부의 뭐 꼴잽이 문제도 있었고 북한 내부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가 상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 지금 여기에는 이제 오늘 동원된 아이들 청소년들이 이렇게 동원이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걸 보면 북한이 여전히 가난하고 못 먹는 굉장히 불쌍한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혹시 이번에 1조 6천억이나 쓰고 저런 아이들 즉 구걸하고 이런 아이들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닐까 걱정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북한에서 뭐 지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거의 천만에 가까운 절반의 인구가 지금 영양실조 환자다라고 북한이 발표를 했습니다. 예. 즉 뭐냐면 지금 북한에서 아무리 시장경제가 들어왔다라고 하지만은 예. 그런 속에서 부와 빈의 차이가 지금 형편 사회 양극화가 지금 날로 지금 그 심화되고 있는데 이번에 열병식 같은 곳에 지금 1조 6천억이라는 이런 예. 막대한 돈 이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말 옥수수를 갖다 먹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북한 주민 더 기뻐할 일이죠. 실제 이번에 월급을 주면서도 북한 간에 수령에게 충성을 더 강조를 했습니다. 한 달치 월급을 더 주면서 예. 정말 하얀 봉투에 정말 새 돈으로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은 북한 주민들이 나오는 그 탄성이 뭐냐면 이건 소주 한 병 값이다. 이걸로 예. 옥수수 쌀 1kg도 못 산다라는 탄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저것은 자기들 체제 과시용 즉 김정은의 과시용일 뿐이지 북한 주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북한이 1조 6천억 원을 허공에 뿌렸는데 그것으로 아이들 먹이고 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데요. 오늘 나대로 선생님 네 컷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지금 북한 열병식과도 다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고영주 이사장이 야 의원 질문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문재인 아시죠? 누군지 다 공산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공산주의자라고 했더니 결과가 재보선도 또 완패. 이 얘기는 결국은 이념 논쟁 이 벌어지면 보수에게 유리하다 이런 거거든요. 혹시 어떻습니까? 이제 북에 계시다가 남해 오신 입장에서 볼 때 뭐 우리나라에서 누가 누구는 공산주의자다. 우리나라에 친북 종북 세력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뭐 너무 많은 거는 맞죠. 왜냐하면 공산주의를 지향했던 나라들이 다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 공산주의 나라를 공산주의 이념을 지향했던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했던 나라들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자본주의 사회보다 발전했다면 왜 무너졌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봐서는 문재인 대표님이 예.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공산주의 이념과 좀 비슷한 이념을 가지지 않았나. 예. 그런 건 이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공산주의 이념이 뭐인지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공산주의 사상이 뭐인지부터. 예.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이게 우리 쪽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북한이나 이런 그 이념에 대해서 주체 사상에 대해서 다소 좀 관대하다, 좀 우호적이다 그런 사람 꽤 많다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네, 그렇죠. 제가 뭐 정말 제가 실제 겪은 일이기도 하지만은 예. 이 사람들이 뭐 연하야 정치 같은 거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고 예.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인민들을 지금 노예로 만드는 사상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또 자본주의 체제를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금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예, 북에서 북실상을 아시니까 더 이해하시기 어렵다는 말씀을 네. 주셨고요. 두 번째 나드르 선생님 말합니다. 예, 여기 보면 한동안 뜸했던 북중, 예, 중국 북한의 축전이네요. 예, 네. 편지 주고받고 이번에 이제 시진핑이 북한 열병식 때문에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래된 친구뿐이야. 오래된 친구는 북한과 중국이겠죠. 예,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저도 참 궁금하네요. 한미동맹 강화. 아, 어떻습니까? 이제 북중이 가까워지고 우리는 한미동맹을 또 더 강화해야 된다. 이 부분은 뭐 동의되시는 부분이죠. 예. 뭐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은 그 북중 간의 우호가 강화된 듯한 이 형상을 우리가 결코 새삼스럽게 볼 필요도 없고 당연한 예.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나쁜 시그널도 아니에요. 예. 중국이 지금 이제 북한의 그 핵을 저지시키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이 잘 사는 게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니에요. 북한이 잘 살아야 우리에게 좋습니다. 아, 예.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당연한 것이고 더 좋게 볼 필요가 있다. 예, 예.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오늘 보셨지만 그 북한의 무기체계들 극복하려면 한미동맹 강화해야 됩니다. 예, 한미동맹 강화해야 되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1조 6천억 허공에 날렸는데 북한 아이들 좀 잘 먹고 잘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쾌도난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